나이키의 와플 트레이너 2 샀습니다. 자, 그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 11만 9천원, 1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보면은 살짝 쉐입이 데이브레이크 느낌이 나서, 데이브레이크를 제가 예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미셀가가 상상도 못한 미셀가가 돼버리더라고요. 저는 언젠간 내려갈 줄 알았어요. 좀 있으면 내려가겠지. 좀 있으면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와, 그 메탈릭 실버 모델이 어느덧 40만원, 50만원에 육박하는 걸 보고 저는 체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이키에서 와플 트레이너 2 모델이 나와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 혀에 또 혀 부분이 보시면은 그 뭐라 그러지? 커팅! 네, 커팅된 그 빈티지 모델 SA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창에 보면은 여기 끝에가 살짝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도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서 너무 심심하지 않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물로 보니까 엄청 예쁘네요. 엄청 역시 나이키가 괜히 요즘에 하는 게 아니죠. 신발이 실물로 보니까 솔직히 사진으로 볼 때는 그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네, 그 정도네요. 진짜. 이거 말고 오렌지색 모델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커플화로 신기에도 커플화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여자친구 없어서 저 혼자 신나게 신을 겁니다.